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를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드는 말씀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드디어 본당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2일 본당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본당 건축이 본격화되었고 2017년 2월 10일에 본당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22년 10월 16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원교회의 본당을 봉헌하는 이 헌당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때 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2주 동안 그렇게 축제를 열었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로 기뻐하면서 모든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도 그렇습니다. 창립 35주년 기념과 본당 헌당을 기념하는 이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회장배 정탈 탁구대회가 진행되었고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는 표대를 향하여 예원이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뮤지컬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척부터 이렇게 개척의 여정을 쭉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표였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산업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전교인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본당 헌당의 엑스포와 세계 주니어 미술대전이 원리소홀에서 진행이 되고 본당 헌당 기념사진전, 예원 전문의 작품전, 예원 먹거리 장터가 열리는데 한마디로 축제의 시간표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를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생명적 역동이 넘쳐야 돼요. 생명적 역동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지루한 겁니다. 지루한 거. 하나님의 자녀는요,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라 날로 새롭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돼야 돼요. 어딜 가든지 영적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예원교회 전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데일 무디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한 교회는 결코 불신자를 양의 우리로 데려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예원교회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원교회가 누구예요? 나요. 내가 예원교회예요. 예원교회는 달라야 된다. 내가 달라야 된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면 복음이 정말 놀랍고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고 복음이 주는 축복 이것이 얼마나 큰지 호기심과 궁금증이 그렇게 생길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와 역동이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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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도시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변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알 수가 없어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그렇게 지금 서서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경찰이 지나가요. 그래서 경찰이 있길래 물었습니다. 이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아마 그냥 주저하지 않고 적시로 저 교회를 가십시오. 그렇게 지적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적시로 그렇게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었더니 경찰이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저 교회는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부 한결같이 모습이 웃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웃고 다른 교회는 웁니까? 경찰이 볼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웃는 모습이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은혜 받으면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지요. 이걸 경찰이 보고 병소 때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 보면서 야 저분들은 참 행복해 보이네.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매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은혜 받으면 저절로 감사와 웃음이 표출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기쁨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그 얼굴에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그야말로 복음이 은혜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말라 해도 입혀지게 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바라게 되었어요. 복음 생명력으로 충만한 영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영적 진리, 진리를 밝히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영적 진리를 내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은 이런 영적 진리의 실천편이에요. 영적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해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말씀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뭐요? 언약 공동체.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븐의 브레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이 있다. 전달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영계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걸 다 버렸고 70인, 70지역, 70나라 살릴 정도로 영적 수준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원리스 의식입니다.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는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받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까지의 말씀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헤븐의 브레싱을 강조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보좌의 축복, 성부 초월의 놀라운 은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과 이 권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신분과 권세를 바탕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언약적 도전, 이 무슨 말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바로 우리에 주어진 본질적 미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히 체험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이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 그 영적인 비밀, 그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여러분 개개인이다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미션 실현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실천 강령이지요. 실천 강령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CVDIP의 언약적 여정 가운데 마지막 P입니다. P, practice. 실현, 실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언약적 도전에 앞서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 여러분 자신은 뭐 보면서 뭐 별로 여러분 자신을 중요하게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봐요.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뭐요? 천명, 소명, 사명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일선한만한 존재가 아니고,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친구 때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여기는 아무나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가시고 시간표 따라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걸 천명 소명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라 그러세요?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믿어지면 그게 맞는 삶이 돼야 된다.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다 말은요 헬라말로 악시오스. 악시오스는 말은 가치 있게 어울리게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생명 살린 일에 가장 어울리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차원이 다르지요. 불신자들하고는 가치관이 다르지요. 우선순위가 다르지요. 완전히 인생관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영어로 말하면 keep the unity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unity, 그 하나 되게 한 상태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누군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요.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존재. 그 존재가 뭐예요?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요? 여러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요? 귀신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눈 가지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있어야만 보입니다. 영의 이 가슴이 있어야만 그걸 딱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 영적 존재. 특별히 마귀란 뜻이 무슨 뜻이냐? 이간자란 뜻, 이간자. 이간자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시켜. 어떻게든지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시켜. 어떻게든지 가족과 가족 간의 사이를 이간시켜.
이상하게 민족 간에 이간시켜 계속 갈라놔 찢어놔요 찢어놔 이 이간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요 이간시키는 요 사단 요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귀신이 뭐 마귀가 직접 뭐대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그 이간시키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와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아, 먹어. 직접 아담 직접 하와가 딴 거예요. 직접 사람이 땄지 마귀가 딴 건 아니에요. 언제나 시깁니다. 사사속 그래서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교회 부흥 되는데 반대. 응? 심지어요 헌당 하는데 헌당 안 되면 좋겠다. 반대. 응? 무섭지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교회가 막 싸움 나고 막 갈라지고 찢어지길 바라는. 교회가 성장하는 걸 싫어하는. 요런 이간자가 있어요. 이간자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 보세요. 세계 교회 보세요. 다 갈라 다 찢어나. 막 교단이고 뭐고 다 찢어나. 서로 잘났다고 마귀 심부름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심지어 서로 고소해가면서 마귀 심부름을 교회 안에서 한다니까요. 어? 마귀가 뭐 어디서 밖에서 할 일이 다 지가 잡고 있는데 절간 잡고 있지 전지교 다 잡고 있지 종교 이단들 다 잡고 있는데 뭐 잡을 때 어디 교회밖에 없어요. 갈 때 교회 와서 계속 작업하는 겁니다. 언니스 못 되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 바랍니다. 모여서 똑똑한 척하면서 부정적인 말이에요. 다 비판적입니다. 뭐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 돼. 그 말 내용은 완전히 교회 확장을 막는 겁니다. 부흥을 막는 짓을 해요. 그다 부정적이고 네가티브 체질들. 그 마귀 심부름하는 본인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은 망하는 걸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모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조금 배웠다는 사람이 늘 네가티브입니다. 표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 뽑을 때 심플한 사람들 뽑았어요. 심플한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때도 박사이시고 그때도 학자이시고 많았어요. 동방 박사. 예수님 탄생할 때도 다 있어요. 안 뽑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원리스 되지 못하도록 깨버립니다. 영적 원리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의 모든 구역, 기관, 남전도, 여전도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원리스. 우리 교회처럼 원리스 된 교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좀 강하게 하는 이유가 사단이 그런 심부름 사단 신으로 하려는 사람이 나서면 제가 강력하게 그냥 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하고 숨어있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 공동체 하면 딱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난 척해도요 내용이 복음적이 아니면 그 사람은 망해요. 볼 것도 없어요. 본인만 망하면 참 괜찮을 텐데 후손들까지 영향 가요. 그게 억울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본문 통해서 이런 사단 공격에 속지 않고 원리스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영적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겸손할 때거든요. 겸손해야 원리스가 될 수 있어요. 잘난 척하면 절대 원리스 안 됩니다. 겸손할 때. 겸손이 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고기 구싱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말씀 아래서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뭐 가라지를 뿌리죠. 가라지. 은혜 못 받도록 가라지 뿌리죠. 하나 안 되도록 가라지 뿌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24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음성 들어요. 사람 말 듣고 24예요. 여러분이 대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요 왜 말씀이 없느냐 왜 말씀이 정인일 때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듣긴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누구 뭐만 남았냐 사람 한 말만 다 남아있어. 사람 한 말은 막 어떤 때는 막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 내 이런 말 했어. 수년 수개월 갑니다. 그거 가지고 씹습니다. 말씀은 하나도 못 심해서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사람 말만 가득 차있어. 그래서
장세 3장 나동심, 장세 6장 물질 중심, 장세 11장의 성공 중심. 어? 이 삶 속에 빠져 있다니까. 결과가 뭐예요? 바벨탑. 아르르르. 오늘 다 무너져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 이것만 되면 끝난 겁니다. 끝나버려. 이거 딱 돼야지.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가진 불의 체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겸손입니다. 겸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가정과 교회는요, 원리수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을 잘못 생각하면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원어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온유란 말은요, 야생마가 길 들여진 상태.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가 길이 들어져서 힘이 엄청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는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데, 원리스 이루는데 그렇게 이끌려 사는 사람. 큰 원리스 이루어.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요, 장세 3장 사건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서 나타날 것이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것은 성령의 열매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한 짓이라면 죄진 것밖에 없는데 심판 안 하잖아요. 깨달을 동안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다려주고 참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용납. 용납은 문자적으로 마음속까지 받아들인다가 용납이에요. 마음속까지. 그래서 용납이라는 것은요, 오래 참음보다 더 확장된 의미예요. 용납이란 말은. 오래 참음이 수동적이라면 용납은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용납하고, 좀 적극적 의미가 있죠. 특히 오래 참기만 하지 말고, 참기만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모든 문제를, 관계를 다 깨끗이 다 정리해라. 깨끗하게 해라, 용납. 완벽하게 해결해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완전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히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신학자인데 미국에 교수 생활할 때입니다. 미국 가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이 독일식 발음을 영어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르치는데 계속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웃는단 말이에요. 강의할 때마다 웃는단 말이에요. 저기 비웃는 건지 뭔지 몰라가지고 교수님 마음이 엄청 자존심에 말도 못하고 말이지,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혼자서 우울증이 그렇게 찾아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어느 날 한 학생의 보낸 이 카드 내용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되었어요. 뭐라고 써있냐? 교수님, 학생들이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교수님의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하게 보고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힘내세요 교수님 그래 써놨어요. 이 한 장의 카드를 바라보고 뭐 받고 다시 폴 틸리히가 새롭게 힘을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폴 틸리히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의 위로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시 물음이에요. 누가 다 공사 중이지 누가 완전한 자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성화 단계에 있죠. 단계에 서로서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원리스 의식 이거 가지세요. 원리스 의식 이걸 가지고 세우면서 2, 3, 7 치유 서밋의 그릇으로 다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소망의 의식입니다. 4절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한 후에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냐. 하나의 몸으로 몸이 하나요. 여기서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다 붙어있는 지체 사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몸과 각 지체가 다 서로 분리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많이 불편하지요. 결과적으로요 절대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이유 없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 당회로부터 태영합까지 쫙 하나 우리 모든 기관 부서가 쫙 하나 이유 없음 거기다 이유 닮은 사단이 맞는 것에도 들린 거예요. 그거 이유 없어요. 하나가 안 돼 원리스가 안 돼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잖아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그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 계시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 끼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영이 통하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말씀이 소통이 되잖아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우리가 각 다른 모습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다 그리스도로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로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는 얘기예요. 하나. 하나돼. 이렇게 하나됨을 이룬 우리는 이제부터 한 가지 방향으로 살아가자. 하나되었다. 하나되어 어쩌다는 얘기냐. 하나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의 한 방향으로 맞춰가는 것이다. 그것이 뭐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한 삶. 부른 자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향한 삶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시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적 미션이 나옵니다. 한 소망 의식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본문의 소망은요. 장차 종말론적 완성될 구원을 말합니다. 종말론적 구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천국 소망을 이제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2, 3, 7 달아 오천주족 복음화라는 언약적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입니다. 내년에 이제 언약으로 붙잡을 원단 메시지 핵심입니다. 지금 교육자실과 당회를 중심으로 국내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서 출석교인 1만 교인 만들자. 그래서 3대 3명의 한조가 되어서 한 영혼을 완전히 정착시키자. 이런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었습니다. 국내 지역 복음화와 함께 단민족 복음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나가죠. 국내에서는
전도와 다민족, 국내입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 선교는 237 정탐꾼 책자 발견이 됐잖아요.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 타겟팅 선교를 하게 된다. 기존 이 선교지 말고 이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선교지를 이제 타겟팅, 표적화해서 타겟팅 해가지고, 타겟팅하면 또 혼난다. 타겟팅. 최소 3개국 이상 그렇게 문을 여는 도전을 했다. 이런 미션 실현을 위해서 선교위원회부터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이번에 청년들에게 제가 강의하면서 부탁한 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아메리카, 이 유럽, 오시아니아, 아시아, 그다음 아프리카, 이 5개 대륙에 대해서 다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이 청년들이 퇴근하고 와서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책을 많이 접하잖아요. 내가 만든 거 딱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전문가들이 만들어도 이 정도 만들겠나?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심지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음식까지 다 체크돼서 먹고 싶은 것 다 일단 들으면 나와주도록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종이 질도 너무 좋고 표지부터 해서 색 컬러부터 해서 모든 거, 제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내가 딱 보니까 야, 이건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책이다. 그 지금 이 지구촌에 처음 나온 책이에요. 이거 지금 세밀하게 이렇게 언약 잡고 나온 책이. 이 사명 가지고 청년들이 사람이 하나도 안 받, 수급이 하나도 안 받고 너무 수고해 책을 잘 만들었어요. 아마 이거 다음 주에 나오면 싹 다 나가고 없을 거예요. 제가 2부 때도 엄청 자랑을 많이 해놔가지고. 사람이도 안 받았대. 인건비 안 받으니 이거 원가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수관 팀들에게 금일봉 내려들어라. 그 내 지시해놨어요. 회식비 보내, 회식비. 여러분, 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성인도 받으면 돼요, 이제 인도를. 어떻게 이걸 사용할 것이냐.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야, 정말 메시지 떨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예원 가족들을 통해서 성취하에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본질적 실현을 위해서 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언약 도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 것이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청년들이 순수하게 이 237 나라 5천조족 이 성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인생, 그건 여러분들은요, 우리 수고한 스태프들은요, 이번에 이 일에 헌신한 분들은요, 평생 기념비요, 그게. 평생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요, 1년에 100교 이상 전도 집회를 전국에 다니면서요, 단 10원도 사례받은 적이 없어요. 장로인데 내가 왜 사례받습니까? 사람 돈이는요, 가져도 더 모자라는 게 돈이에요.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전부 하나 앞에 딱 들었어요. 심지어 목사가 돼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때는 그랬어요. 주일 월요일 저녁부터 새벽 낮 저녁 일주일 내내 하고 탁 돌아오는데, 토요일 날 탁 돌아오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주잖아요. 사람이 주죠. 인목 주다. 이 교회 기도자 뭐냐? 건축. 빈손으로 옵니다. 하나님, 나는 저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직접 주십시오. 그러면서 운전하고 오거든요. 오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주실 거 기대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더 달할 게 없을 만큼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전 성도는 정말 이 언약에 올인 집중하면서 237 선교 주역으로 다 서게 되길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빠삐용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삐용 신앙. 빠삐용은요,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라는 뜻인데, 우리에게는요, 스티브 맥키닌 또 리스탠드 호프만, 이 두 분이 열어낸 맹작 있잖아요. 빠삐용. 뭐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있는 사람들 다 몇 번 봤죠. 너무 재밌죠. 그런데 이 빠삐용, 지금 오늘 말하는 빠삐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빠삐용, 예배에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신앙. 이게 밥병이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신앙. 하나님 나에게 밥병 신앙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파워를 얻게 돼요. 영적 파워.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서로 힘을 주는 절대 복음 체질 되시 바랍니다. 절대 복음 체질.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일하고 세워줘. 사람이 완전한 자 어디 있습니까? 하, 모습 보면서 그래 말해 나도 저런 모습 있지 그러면서 이해하고 감사주고 어디서 이렇게 해서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원리스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삼천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의 절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리스 의식을 가져가여 주시옵시고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단이 끊임없이 이간시켜달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어이 하나 되어져서 지역, 민족, 세계, 이삼천 나라, 오천종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